최근 추자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잦은 고장으로 결항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때문에 섬 밖을 나서는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객선 비용보다 100배나 더 들여 민간 어선을 빌리고 있습니다.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낚싯배와 어선들이 드나드는 작은 항구. 지난 20일 저녁 9.7톤급 낚시 어선 한 척이 추자도에서 승객 17명을 태우고 입항했습니다. 추자도를 오가는 여객선 세 척이 모두 고장나 결항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낚시 어선을 빌려 타고 제주로 온 겁니다.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런 낚시 어선을 타고 약 45km에 이르는 대길을 달려 이곳으로 왔습니다. 일정상 급하게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탑승객은 당시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. 혹시 그 조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연락은 하고 싶은데 그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그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. 배값은 150만 원으로 17명이 1인당 9만 원씩 냈습니다. 추자도 주민들은 이달부터는 천 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는데 무려 100배 가까운 돈을 내는 겁니다. 뭐 선박이 고장이 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이걸 갖다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선사도 누구도 그냥 고장 났다로 끝나는 거예요. 더 큰 문제는 이런 운항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. 관련 법에 따르면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선 반드시 도선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 없이 운항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낚시 어선을 이용해서 입도할 경우 허가받지 않는 도선 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또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자도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이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한 뱃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.